그림과 같은 나무의 형태를 만들어 심볼로 등장하겠습니다. 먼저 입자가 경으로 나무 기둥 부분을 그려야 됩니다. 나는 불순 컬러 의견하시고요. 나는 원형의 나무 도구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타원형을 그림과 같이 그려서요. 그림을 형 컬러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림은 얼라인에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타원 형태의 두께를 5포인트로 설정을 한 후에 자, 이렇게 실내 캠프를 이용해서 창 상단에는 고정점을 글루토를 눌러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탑재에 아웃라인 스크롭으로 선을 면으로 확장을 해주고 사각 중간을 선택해서 유나이트 클릭을 하여 하나로 합쳐줍니다. 상당히 나뉘는 게 삼각형 모양을 만들기 위해 사각형을 그린 후에 이쪽에 두 점만 선택한 후 에버리지 보스를 활용하면 빠르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테두리는 투명으로 하고 볼펜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그라디언트 타입은 리니어고요. 왼쪽 색상은 CMY가 각각 80, 80, 90입니다. 오른쪽을 더블클릭하여 CMYK 각각 100, 80, 100, 80을 입력하여 그림과 같이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고 앵글은 마이너스 90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겨울나무의 느낌이 나도록 타원형 양칼라 흰색이 타원 형태를 그림과 같이 크기가 다르게 각각 배치하여 나무 형태 위에 접착제를 다르게 그려 볼 겁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형태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부분을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그려줘요. 그려줍니다. 양쪽은 지정된 컬러를 설정하면 되겠고요. 그림과 같이 그린 후에 플랫폼 툴로 목소리 밖을 그려줘 하여 그림과 같이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곡선형은 색소를 그리기 위해서요. 곡선과 곡선형의 색소를 그리기 위해 상태를 선택해서 그림과 같이 일정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쪽은 지정된 컬러 CMY 각각 80, 30, 90을 지정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투명을 만들기 위해서 왼쪽에 그려진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리플렉트 툴로 왼쪽에 축을 지정하고 Alt와 Shift를 눌러서 뒤집듯이 그려줘 해줍니다. 그런 다음 양색을 CMYK 각각 80, 30, 90, 50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 위에도 크기가 다른 흰색의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뒤쪽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전부 뒤쪽으로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나무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 심볼 채널을 클릭하는 New 심볼 버튼을 누르고 나무라고 이름을 정하고 그래프를 지정한 후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도큐멘트상에 그려진 나무 형태는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이제 배경을 그릴 텐데요. 옅은 글씨를 선택하고 그릇된 컬러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왼쪽 상단 문자를 클릭하고 그리고 이곳을 입력하여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럼 C30YE 테두리 옆면을 지정하고 메쉬 키를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여 메쉬망을 형성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컬러를 C70YEC-K80으로 바꿔준 후에 아래쪽 핸들을 지금처럼 드래그하여 왜곡시켜줍니다. 배경은 완성이 됐고요. 컨트롤 숫자 2를 눌러라고 설정해놓겠습니다. 작업의 편의상 이쪽에 그려진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하단 오브젝트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컨트롤을 이용해서 대신 산의 모양을 그릴 텐데요. 컨트롤로 그림과 같이 산의 형태를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는데요.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90도를 적용합니다. 왼쪽 색상은 더블 클릭하여 COTYECK50을 적용하고 중간을 클릭하여 추가한 후에 C30YECK10을 적용하고 오른쪽은 흰색을 적용한 후 그림처럼 안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한 모양이 들어가는 세 개의 음영을 그려서 정된 컬러를 적용해 주시면 한 형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C30YECK10을 적용하여 한 모양의 음영 부분을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구름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구름의 형태는 보시면 원 4개와 사각형, 그다음에 꼬리 부분은 손톱을 그려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그림처럼 사각형과 화면을 배치하고 이 부분은 손톱으로 그려서 모두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인라이트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그 다음 그림의 레이아웃대로 배치를 하고 오른쪽 그림은 흰색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과 Alt를 누르고 왼쪽으로 아래로 복사한 후에 여기에는 K40을 적용하여 그런 분위기를 내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초생달의 형태는요, 정원을 두개 겹쳐서 모양을 남긴 거죠. 그러면 정원을 같이 그려놓고요. 컨트롤과 Alt를 누르고 왼쪽 하단으로 살짝 거듭나게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원을 선택한 후 마이너스 프론트로 앞쪽에 겹치는 완전히 빠지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칼라는 투명, 큰 칼라는 Y50을 적용합니다. 이펙트를
코드를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저장해두는 거 잊지 말고요. 초생달 지면에 빛이 나는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펙트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를 클릭하고 아우터 그로우 효과를 적용합니다. 미리 보기를 체크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크립 모드는 밝은 색상으로 밝게 합성되는 건데 색상이 검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검정색 사각형 부분을 클릭해주고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입력하면 오른쪽 하단에 y를 50%의 k양 해서 색상을 정해줍니다. 오케이를 눌러서 색깔을 바꿔주고요. 이펙트를 97로 높여줍니다. 블러는 주변이 퍼지는데 부드럽게 퍼지는 정도로 얘기합니다. 여기는 6.35mm를 입력해서 이펙트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두 개의 곡선을 그려 블렌더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곡선을 컨트롤로 그리는데요. 왼쪽의 곡선은 면 없음, 테두리는 C30입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두께는 2포인트를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곡선은 면 없음에 테두리는 C20, Y20, K10을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 두께 3포인트 적용합니다. 두 개의 곡선을 동시에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로 블렌드를 지정한 후 단계 설정을 위해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옵션에서 스페이싱을 스퀘어로 바꿔준 후에 중간을 채우는 단계를 15로 설정한 후 OK를 눌러줍니다. 여기 생성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컨트롤 숫자 2를 누르고 락을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빈 모양을 만들어 볼 텐데요. 폴리곤 툴을 선택하고 육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육각형은 기본 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때 Shift를 눌러서 그림과 같이 그려서요 육각형 형태를 육각형은 면은 없음을 지정하고 테두리는 구별되는 미니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그리고 두께는 20포인트를 지정하고요. 스톱 패널에서 라운드 패드를 지정하면 코너는 별의 도움을 클릭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두 개의 앵커 포인트를 그려가에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미리 그려놓은 오브젝트에 락을 설정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높은 패스로 변환됐을 때 끝단면의 모양이 둥그렇게 되는 이유는 톱 패널에 있는
언급해볼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쪽에 두 개, 포인트도 제가 선택한 후에 줄여드렸습니다. 표기를 더블클릭하고 45%를 지정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이제 렉탱글 툴로 중요한 하단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기본 부분만 남겨주도록 제가요 붙여드립니다. 맞춰서 배치를 하고 여기에 선을 이용해서 왼쪽에 직사각형을 가려주는 수직선을 그려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되는 선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배치하여 그리고 두 개의 직선을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로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줄 겁니다.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크롭으로 바꾼 후에 중간에 8개를 적용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본 모양과 사각형 블렌드가 적용된 선들을 선택하고 센터에 얼라인 센터로 중앙을 정렬해 주세요. 그럼 이후에 블렌드가 적용된 오브젝트에 블렌드를 확장하겠습니다. 블렌드 익스텐드를 눌러 필수하는 오브젝트로 확장을 해줍니다. 기본 모양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C를 누르고 컨트롤 F를 눌러 앞으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사각형과 함께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F를 눌러 붙여넣고 사각형과 수직선 모두를 선택을 해줍니다. 다음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이 안에 분할해 주면 되겠죠. 컨트롤 눌러서 셀렉션 툴 선택해서 디바이드 된 오브젝트를 잡아드렸습니다. 배치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 확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 부분을 선택한 후에 0컬러와 3컬러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는 M 표시, Y 위치, K 사실을 지정하고 스트로크 컬러는 M 대 Y 사실, K 깊이를 지정을 한 후에 스트로크의 깊이를 5포인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위에 표시를 눌러 원래 모드로 지정한 후에 위로 보내기를 통해서 서버로 기본 용서보다 뒤쪽으로 적어 만들 수 있습니다. 빈 모양을 모두 선택을 하고요. 스케일을 지정해서 아래쪽 측면에 그려진 빈 모양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로 빈 모양 하단에 알트를 누르면서 클릭해 줍니다. 클릭 지점이 전원의 축이 되겠고요. 유니폼은 50%를 입력하고
선을 두께도 같이 조정해 보라 해서 옵션에 Save Program 이펙트에 커트를 한 후에 하트를 눌러 복사를 해줍니다. 컨트롤을 눌러 셀렉 컨트롤 상태일 때 축소된 뒷모양 하단을 선택하고 리마이크를 클릭해서 하나의 형태로 합쳐준 후에 크롭의 두께는 2포인트를 저장해뒀습니다. 축소된 뒷모양의 하단에 렉탱글 툴로 밑에는 한쪽이, 아래쪽 한쪽이 오는 양사각형을 그려 배치해뒀습니다. 양팔라는 M40, M40, I80을 입력해주면 되겠고요.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해줍니다. 하단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렉탱글러 그리드 툴을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보면 정사각형 왼쪽 상단 조정점에 클릭을 합니다. 사각형과 동일한 크기인 32mm로 수치를 입력을 해주고요. 2, 호리젠탈 디바이더스 2를 지정하고 버티컬 디바이더스를 3을 지정합니다. 오케이를 눌러 그림과 같은 적자 모양이 만들어지게 하고 명칼라는 투명으로 한 후에 프로칼라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프로칼라는 보스턴 칼라대로 언더 Y40, K9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크롭의 두께는 2포인트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눈의 형태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서 두께를 관리하는 선들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룹 셀렉션 툴로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4개의 선을 숙소를 눌러 동태 선택을 해주고요. 크롭의 두께를 3포인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선택하고 이동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해주고 USB를 눌러 원래 모드로 돌아오면 됩니다. 수시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분명 모드를 선택한 후에 여기까지 익센 칼라는 명 칼라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선을 면으로 모두 확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 더 레펜블 툴로 기본사의 중앙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창문의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을 눌러서 모서리가 가장 둥근 상태를 만들어주고, 양의 색상만 지정을 하겠는데요. M70, Y60, K는 MY 각각 70, 60을 지정해줍니다. 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잡는 불필요한 부분을 빼주기 위해서 하단을 잡는 오브젝트를 하나 더 그려준 후에
파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소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거리를 이동하는 패스에 옵셋 패스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2로 축소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속성은 y 스스로 0 칼라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의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레트인블 툴로 상 모양의 사각형을 이렇게 방으로 그려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하고 반대를 맞춰줄 경우 온라인의 호리젠탈 온라인 센터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테이프로 회전하면서 복사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들어갈 때 Alt와 Shift를 눌러주면 다시보도 90도 단위로 정렬이 되어가 되겠죠. 그다음 배치를 하고 다시 한번 Ctrl과 Alt를 눌러 아래로 복제를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3개의 직사각형과 축소된 안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포인트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이제 불투명 형태를 만들 텐데요. 왼쪽 부분을 드래그하여 그립니다. 어차피 뒤로 보내고 이쪽에 오브젝트 하나 배치될 것이므로 라운드를 레트로 툴로 그래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운드의 손의 값을 조정해서 이쪽에 오브젝트를 마저 그려 볼게요. 컬러 조정 후에 두 개의 가로 가운데 정렬을 온라인의 호리젠탈 온라인 센터로 바꿔주고 그대로 선택해서 뒤로 보내기를 여러 번 눌러 뒷모양보다 뒤로 가게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태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등록해놓은 심볼 스퀘어 툴을 사용해서 화면상에 필요한 개수만큼만 클릭하여 뿌려줍니다. 그러면 심볼의 크기, 분포, 크점, 인벤 사이저와 키너와 스포트를 사용해서 강좌 파일에서 제시한 대로 인벤의 인센스 나무 모양을 각각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인벤 크리너트, 투명도는 인벤 크리너트를 사용해서 제거를 합니다. 눈과 같이 인벤의 인스턴트를 각각 조정을 해서 화면을 배치해줍니다. 이제 브러쉬를 적용할 텐데요. 브러쉬 패널에서 브러쉬 라이브러리 메뉴를 클릭한 후에 제시된 브러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스티커. 스티커지도 뿌려주면 브러쉬의 색상이죠. 여기에서 제시된 브러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당한 후에 블렌드가 적용된 적선 사이에 적선을 그려주고 산뜻한 스프라브러쉬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적당 색들을 그려준 다음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1포인트를 지정하고 크기 색상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하고 이 색들을 적용하겠습니다. 도큐멘트 상단을 클릭한 후에 이펙트를 적용한 작업물은 저장을 표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문자를 각각의 위치에 지정된 속성에 맞게 타이틀을 지정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 스피드라고 되어 있는 문자를 선택하고 왜곡을 위해 오브젝트의 인벨롭 디스플레이를 클릭한 후에 Make with Warp을 선택합니다. 스타일은요, 아크, 어퍼를 클릭하고 밴드는 40을 적용하여 그림자 같이 문자를 왜곡합니다. 하단에 입력된 Snowy Night을 선택하고 오브젝트에 인벨롭 디스플레이에 Make with Warp을 들어간 후에 왜곡이 안 되네요. 네. 왜곡된 인풋 클릭과 함께 왜곡된 스노우 나잇을 선택하고요. 이펙트를 클릭한 후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를 클릭한 후에 이펙트는 CC 5%를 유지하고 X 오프셋 E, Y 오프셋 D, 블러는 1.5를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자 효과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인베이더 윈터라는 글자가 입지하에 차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스틸로 한 모양 위에 그림자 같이 차원 인터를 그려서 배치하고요. 그라디언트에 리니어를 적용한 그라데이션을 지정합니다. 그라디언트에 리니어를 설정하고요. 왼쪽 컬러 탭은 C50 Y10 적용하고 왼쪽 컬러 탭은 흰색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왼쪽 컬러 탭의 로케이션은 왼쪽으로 약간 잡아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전체적인 도큐멘트를 지정하기 위해서 FS의 50%를 적용하고요. 입력된 글자보다 뒤로 보내기를 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파이에 디귿로 입력된 인베이더 윈터는 앞으로 키를 눌러 캐릭터 패널 옆에 있는 패러그래프에서 얼라인 센터로 문장을 가운데 정렬해 줍니다.
그런 다음 내곡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인별로 빅스테이트의 메이크 미드 워브를 클릭한 후 깃발의 형태로 왜곡이 되어 있죠? 스타일은 플래그를 밴드는 20%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핸드 툴을 더블클릭해서 전체 디자인을 다 보이게 하고, 자, 이제 스테이핑 마스크로 전체 디자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브젝트의 언락 5를 클릭해서 작업 초반에 락을 걸어놨던 오브젝트의 락 해제를 해야 되는 거죠.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도큐멘트 왼쪽 상단 00의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한 후에 20297mm를 입력하여 도큐멘트와 동일한 크기의 극사 각점을 그려줍니다. 색상은 무엇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메뉴 오브젝트는 마스크를 걸어주면 투명한 오브젝트가 되기 때문이죠.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클릭하여 전체 디자인을 정리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